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심윤경 작가님 소개로 마르타 자라스카의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나가는 사이에 저와 염승수 작가님에게 퀴즈를 살짝 내주셨어요. 책 안에 있는 걸로. 근데 너무 재밌던데요? 네.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맺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 성격. 네. 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람의 성격을 다섯 가지 특성으로 나눈데요. 첫 번째가 외향성과 내향성, 두 번째가 예민함과 안정됨, 세 번째가 개방성과 폐쇄성, 네 번째가 호의성과 적대성, 그리고 마지막이 성실함과 무책임함이래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이제 다 중요하고. 네. 이제 저는 읽으면서 아 그래 이 관계 맺기가 중요하니까 이 성격 특성 중에서 실제로 건강과 장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고 이 책에서 이제 저한테 퀴즈를 내길래 네. 저는 외향성과 내향성 아닐까? 관계 맺기에 중요하니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작가님들도 나름의 답을 말씀을 하셨는데 DJ님이 맞추셨어요. 네, 맞췄는데 해답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찍기는 잘해요. 예. 네. 정답을 얘기해 주시죠. 예, 모든 그 성격 특성이 건강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라고 해요. 성실한 것. 근데 이게 성실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의지력, 뭐 초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드는 게 그냥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새끼 잘 챙겨 먹고 출근하고 집 정리 잘 하고 뭐 그냥 그날 그날에 정해진 일들 또는 자기에게 부과된 규칙들을 지키는 것. 그 정도의 개념인데 그게 노년의 건강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성격 유형들을 단련하기 위한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난 이건 좀 부족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엔 이 다섯 개의 성격 유형 중에 제일 부족한 게 성실성이구나. 성실성이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어렵죠.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게 고정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닌 프리랜서들은 그렇죠. 성실성이 무너지기가 정말 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성실성을 기르려면 할 수 있는 일들 이 책에서 제안하는 거를 보고 저는 좀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게 굉장한 걸 요구하진 않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전날 밤에 내일 아침에 뭐 입을지 옷을 정해놓는다. 와. 또는 사야 할, 장봐야 할 장보기 메모를 쓴다. 또는 굳이서 날아오면 바로 납부한다. 그런 거가 성실성의 첫 걸음이라고 네. 해서 저는 이거 요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나 옷을 한번 외출하기 전에 옷 골라놓기 좀 해볼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는 이제 외향성,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외향성을 높이려면 가게에 가서 상점 개선원한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그냥 돈 내기 전에 안녕하세요 그렇죠. 하는 정도, 뭐 날씨가 어때요 정도 하는 얘기. 네. 그리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하기. 먼저 연락하기. 예, 연락 한번 하기. 뭐 잘 지내? 뭐 그런 별.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들이 크게 부담 없고 해볼 만한 거라서 좋았어요. 너무 어려운 그걸 제시하면은 아 난 안 돼 그럴 텐데 어라 요 정도라면 해볼 만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잖아요. 커피 사러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라고 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게 네. 너무나 일상적인데 잘 못하는 것이기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커피 그 제조하는 동안 오늘 날씨가 구져요 뭐 그런 얘기 한두 마디 건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외향성이 높아지고 건강 장래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조언이 참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재미있게 생각했던 실험 하나가 이타성과 친절이 또 유의미하게 노후의 건강에 이바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험자들에게 돈을 주고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했을 적에 그걸로 자기가 사고 싶던 거 아싸 뭐 사고 싶었는데 잘 됐다 뭐 네.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선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뭐 꽃 사주면 좋을 것 같아. 꽃
스칠 그 선물을 해주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훨씬 높아진대요. 아, 행복 호르몬. 예, 내가 쓰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높고 그 노후의 건강에 아주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좋았던 게 왠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고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아부한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점수를 잘 받고 싶어서 인정욕구가 네, 있어서 맞아요. 이런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는데 아 그냥 이게 원천적인 행복감을 주는구나.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좋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이제 친절한 사람들의 호의를 오지랖이라고 한다든가 예. 너무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아서 다들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계산 없이 호의를 베풀고 예. 호감을 보이고 좀 친절하고 상냥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굳이 생략하지 않아도 네. 되겠네요. 이 책에서 한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운동과 건강식품 홀릭이었던 저자가 이 연구를 마치고 나서 변화된 자기 삶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노화를 막아줄 엄청난 치료법을 약속하는 고가의 임상시험에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보다도 자원봉사, 친구 사귀기, 낙천성 기르기 같이 이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을 해야 한다. 수년 동안 나는 많은 식이요법과 운동에 집착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나는 걱정을 멈췄다. 그 대부분은 내가 먹는 게 유기농이 아니라는 걱정. 우리 가족의 강황 섭취를 늘려줄 새로운 조리법을 인터넷에서 뒤져보지 않았다는 걱정이었다. 이제 일주일에 네 차례 조깅을 하는 대신 남편과 함께 앉아 카드게임을 꺼낸다. 나의 결혼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멈춰서서 이웃사람들과 수다를 떤다. 친절하려 노력한다. 채소와 과일을 아무리 먹어도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적이 없었다. 아, 그래요. 기분.